취미가 저희 엄마 탓이죠. 엄마 덕분이죠. 태생부터 남다른 달인의 비염 사랑은 집에서도 이어진다는데요. 동생들은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시댁이 제주도예요.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큐를 갑자기 프라이팬에 굽기 시작하는 달인. 이거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이 광경은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큐를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그 비타민C부터 해서 영양가가 증폭을 한대요. 감기나 비염에 좋다는 민간 요법은 꼭 몸소 체험해본다는 달인. 이번엔 참기름을 가져오는데요. 또 어떤 걸 보여주시게요? 살짝 코에다가 이렇게 코에 이렇게 점막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환절기 때 바람 불면은 애들 코피 터져요. 그럴 때 이거 딱 한번 자기 전에 한 번씩 싹 발라놓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조금은 별나 보여도 비염에 대한 달인의 지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잘 구워진 파를 썰어 천에 옮겨 담는 달인. 이번엔 구운 파를 목에 감싸는데요. 예전에 변산반도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하향이 계속 올라와서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코병, 뭐 감기, 기관지 그쪽으로는요 뭐가 좋다더라 하면은 다 해보고 싶고 직접 다려서 마시고 저도 저한테 뿌려보고 다 해보죠. 좀 아프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좀 아프대요. 여기 이제 녹이 차 있으면 아픈 거예요. 예. 차 있으면 역시나 코통 먼저 손에 들려주시고. 오면은 바가지 먼저 주니. 뭘 얼마나 뽑으시겠다고 저거를. 상당히 이분은 양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양도 가늠이 되세요? 네,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요. 그럼 이분 얼마나 나오실 것 같은데? 한 20g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2g 정도? 과연 달인의 예측이 맞을까요?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코 뭐 조금 하니까 한 1, 2g? 1, 2g? 네. 일단 먼저 코를 풀어 최대한 콧물을 빼내는 이분. 시원하게 코를 풀고도 더 나올 콧농의 양이 얼마나 될지 자 약솜 들어갑니다. 고개 들어서 천천히 가볍게 세고 내리실게요. 약솜을 넣은 후 20분 동안 흘린 콧물의 양을 측정해보기로 했는데요. 재채기 한 방과 함께 시원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콧농. 역시나 꽤 많은 양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과연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20g 넘었네. 정확히 20.44g. 20g 넘었습니다. 지금 방금 뺀 게. 코스에 이만큼이 들어있다 이게. 보는 저희도 신기해요. 4년간의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뭐 눌러봤을 때 뭐 몇 cc가 들어가니까 몇 그램이 나와요.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콧농을 빼기 전 꺼내죠. 끄라는 촛불은 안 끄고 이렇게 애먼 콧물만 튀겼던 그가 무려 20g의 콧물을 빼낸 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일자로 내친 김에 촛불 3개 끄기에 도전. 여유있게 한 번에 성공! 입은 꼭 담은 채 콧바람만으로 끄는 거 보이시죠? 아니 평소에는 코로 숨도 못 쉬던 분이 이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저도 놀랐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보고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힘든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이제 코가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뻥 떨어져서 환자분들 약간 개운한 표정으로 나갈 때가 제일 희열감이 있어요. 저와 올해로 40살.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달인. 뭘 잘하고 싶어요. 뭘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뭐 의사로서뿐만이 아니라 딸로서 또 아내로서 부족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그렇게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생활달인 화이팅!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보통의 아버지들은 때론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어설픈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생활달인 TV 보면 엄청난 막 다른 분들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니겠지. 다른 사람이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네요 좀. 그
하지만 아들이 말하는 달인인 우리